좋아합니까? 예! 가슴이 좀 끌리십니까? 예! 그렇다면 잘왔다고 환영의 박수 및 감사의 박수 하시고 우리 관객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같이 소리 질러! 다같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수 데뷔 10년 만에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의 열정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그 함성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제가 박희신이라는 이름을 지금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아빠지 앞으로 제가 뭐가 되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희신 양의 노래들과 여러분 뭔가 가수의 느낌 그 다음에 가슴으로 뭔가 던져준 느낌이 드십니까? 네! 지금 신나는 노래 부를 때는 가슴이 뿜뿜 뚫리는데 또 뭔가 감성이 어우러진 노래 부르면 그야말로 가슴을 에어하고 까마하게 정말 이 가슴이 정말 짠한 안 보이는 노래를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노래 한번 감상해보시고 가수 박희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미용이지 그리움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보시고요. 두 번째 노래 있어요. 제 노래 꽉! 꽉 잡아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꽉!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꽉! 잡아라. 여기까지 잡아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먼저 꽉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잡아라, 두 번째는 잡아야 한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꽉! 두 번째, 꽉! 선생님 이거 잘하는 거예요? 천재. 아무것도 안 뜨고 말하는 사람 천재.
진품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싫어하는데 지금 박희신 씨한테 이만큼 배워주는 거는 박희신 씨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진품하고 나한테 여러분이 올라오는데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잘해서 참고 있다 박수.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나 혼자 가수들이 참 좋아하는데 여자 가수들은 벌써 많은 가수야 되는데 대신 시인 노래를 듣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는 잘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계속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대부분 여자분들,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또 저희 엄마가 또 많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자 일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미지 아저씨 한번 세워볼까 해서 제가 이미지 아저씨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게 이미지 아저씨 빅쇼에서 제가 처음으로 브라이 열풍을 불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0년 뉴스 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네. 행복하셨나요? 네. 네. 지금까지 끝까지 앉아서 아니면 서서 박혜신 양의 노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매누나